방금 사용했던 게 이제 나 안 잡잖아. 우리가 너무 아, 나 진짜. 5월 설 때 대통령 괴담에 대한 서로 민심이 아,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저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에 대한 반응들 또 제 말씀은 이거 좀 오해하시지 않길 바라는데 1교시 국어 시험 이제 끝났잖아요. 그리고 우린 2교시 영어 시험을 보러 간 거고. 그러니까 우리 이 문제는 이제 넘어가자 이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이제 이미 나왔고. 네, 네. 그래서 국어 시험이 끝난 이상은 2교시 영어 시험 시간인데 1교시 국어 시험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방금 서운했던 게 이제 나 안 잡잖아. 우리가 너무 아, 나 진짜. 5월 때 대통령 괴담에 대한 서로 민심이 아,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저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에 대한 반응들 이른바 뭐 정통문가 분들의 말씀들 그리고 뭐 소위 시중의 여론들 뭐 들었는데 그렇게 정리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정리됐다는 게 위원님 일전에 평가하셨던 것처럼 아쉽다 이렇게 아니 어떻게 정리가 안 나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좀 오해하시지 않길 바라는데 이 일이 계속 되진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항상 비유하다가 실패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1교시가 국어시험이고 2교시가 영어시험, 3교시가 수학시험이면 1교시 국어시험 이제 끝났잖아요. 그리고 우린 2교시 영어시험을 보러 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이 문제는 이제 넘어가자 이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이제 이미 나왔고. 네, 네. 그래서 국어시험이 끝난 이상은 2교시 영어시험 시간인데 1교시 국어시험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국어시험을 좀 더 잘 봤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었고 이제 한편으로 객관적 사실로 이제 국어시험 시간은 끝났다. 그게 이제 국민들의 평가도 끝났고 저는 뭐 예를 들어 국어 80점 만점이었으면 뭐 72점 이렇게 73점 이렇게 맞고 싶은데 맞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하튼 국민들의 평가는 끝났다. 점수는 매겨졌다. 뭐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떤 다른 말씀을 하기는 하는 건 뭐 여러 가지로 좀 모양 빠지지 않냐. 몇점 국어시험 몇 점으로 매겼다고 보세요? 국어시험이요? 아니 그건 진짜 국민들이 판단할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섣부르게 근데 이제 학생으로서 항상 더 잘 맞고 싶고 더 잘 보이고 싶은 입장에서는 아쉽습니다. 그거죠. 설 때도 연휴 때도 네. 아쉽다는 평가가 좀 느껴지셨어요? 국민들한테 이게 이제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는 게 듣는 것에 따라 누구의 입장을 듣느냐 저 역시도 이제 취사 선택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국민의힘이 결국은 민심의 바다 위에서 이제 선거를 향해 간다라고 한다면 중도층과 중원을 향해 가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기가 선거 국면인 한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중도 중원을 향해 가는 한에 있어서는 아쉽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시험 시간 뭐 국어 1교시는 끝났지만 네. 총선 전까지 전체 시험은 아직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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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예. 사실 대통령께서 의향이 좀 전향을 바뀌시거나 하실 수 있는 충분히 시간도 있는 거고 한데 예. 그냥 이렇게 끝났다고 넘어가고 하는 거는 조금 처음에 했던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듣는 분들이, 듣는 기자분들이, 듣는 국민들이 저에 대해서 질책한다면 질책은 받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면 그래서 저는 맞아야죠. 이제는 맞아야죠. 이제 우리가 맞고 가야 된다는 의미고 근데 뭐 똑같은 비유로 계속 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모양 빠진단 말을 했는데 1교시 국어 시험이 이제 끝나버렸는데
국민들이 아쉬운 만큼 저 역시도 더 아쉽고 한데 여기에서 또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릴게요. 뭐 대통령실이 사과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이런 게 조금 모양 빠진다는 거죠. 이교시 시험장 들어갔는데 저도 저희 딸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제발 너 시험 끝나면 잊어버려라 하는데 이교시 시험장이 들어선 상태에서 지금 며칠입니까? 2월 13일인 시점에서 국어시험, 국어시험 하는 건 조금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다만 저와 당의 입장인 거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죠. 왜 위원장은 안 나오지?